저희 엑신의 첫 번째 디지털 굿즈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12일 밤 9시에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브릴리언트 공식 계정 DM으로도 문의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디지털 굿즈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디지털 굿즈는 저희의 친필과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대 커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굿즈를 소유하게 되면은 굿즈가 레디만이 소유하는 유일무이한 굿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굿즈는 이벤트 시 티켓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동일한 굿즈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각 굿즈가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 디지털 굿즈 전용 포토카드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작성한 친필 원본 카드 그리고 저희 엑신의 아이디 카드 그리고 스티커 그리고 미니 포스터 그리고 저희 싱크로나이즈 뮤비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과 포토북, 뮤직비디오 소품, 그리고 티셔츠까지 이렇게 많은 굿즈들을 다 패키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디지털 굿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굿즈 자체가 티켓으로 디지털 굿즈를 가지고 계신 레지는 모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떤 이벤트를 할지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빨리 레지분들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럼 저희 디지털 굿즈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브릴리언트에서 저희 디지털 굿즈 전용으로 만들어준 홈페이지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와! 예쁘다. 그럼 한번 디테일을 파보겠습니다. 오,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저희가 봤던 오, 애니메이션. 오, 아직 팔지 않지만 설마 상태. 되면 좋겠다. 와, 이렇게 귀여운데? 어플들 있고, 한번 읽어주세요. 엑신 디지털 굿즈는 콘서트, 팬미팅, 디지털 굿즈 전시회, 사인회, 기부 등의 입장권입니다. 오, 오케이, 우리 티켓 이렇게 있고, 굿즈 구매 기본 혜택. 오, 예쁘다. 봐봐요. 저녁 박스. 깃털 예쁜데? 그니까. 하고, 오! 우와, 완전 니즈! 오! 이거 비밀 아닌가요? 비밀?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동일한 네. 포토카드. 저희 포토카드는 레디분들께 몇 장 나가는 거예요? 저희 디지털 굿즈 전용 포토카드 5장, 디지털 굿즈와 동일한 포토카드 한 장에서 총 6장이 제공됩니다. 우와! 좋은데요? 우와! 우와! 우와. 저희가 싱크로 썼다! 우리 깃털들! 수목의 깃털이네! 이거 봐라요? 오! 네! 이거 파는 네. 거! 이거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굉장히 수목의 사진인데! 아이디 카드네요! 오! 우와. 저희 또 열심히 썼거든요! 너무 귀여워! 우와! 와! 스티커! 예! 우와! 스티커 너무 예쁘다. 오! 스티커라시리! 티셔츠! 우와, 귀여워! 오! 우와. 야, 우리도 한번 언제 한번 입고 해야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오. 비하인드. 오, 약간 비하인드 같은 뮤비 비하인드. 이렇게 Combination extra benefit. 오! 우와! 아, 스페셜 디지털 굿즈가 이런 건가 봐요. 비하인드 포토북.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샤, 이샤? 하나, 하나? 이즈니즈 아리아 아리아? 오, 귀여워. 아니, 귀여워. 이샤 아리아? 우와. 귀여워. 귀엽다. 언니, 우리 뭐야? 해냥즈? 해냥즈? 오, 오케이. 우리 계속 살 거야. 아니. 우와. 아! 맞아. 괜찮은데? 나랑 말이야? 친필 카드랑 비하인드 포토북을 오 맞아 이렇게 우리 이거 진짜 열심히 썼잖아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 노력과 흥성이 들어가 이런 것도 있고 Three digital goods. 그렇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님. Handwritten card behind photobook album for digital goods only. 오 yeah. Yeah.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 포토북 기대된다. 그니까 K-cultural experience. 한국 문화재 모든 제품과 친필 사인 티셔츠 그리고
한 명씩 멤버당 하나씩 이렇게 NFT 넘버가 뭐 이렇게 골드 컬러로 들어간다 보고요. 아 대충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쫙 펼치면 색깔 조합 너무 예쁜데요? 후성품이 되게 알차네요. 색깔 좋네. 혹시 AI? 아 근데 이 깍이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네 상자 갖고 싶어. 하고 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굿즈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어요. 오 그러면 우리도 brilliant. 빨리 로그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가입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저 이렇게 회원가입 창을 누르면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디는 이메일로 인증을 해주셔서 이메일을 아이디로 쓰시면 되고요. 학업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 휴대폰 번호 그리고 배송지 주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갑 주소 요건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배송지 주소까지만 해주시고 동의 하고 회원가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언제 어디서든 또 우리 자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인데요. 디지털 굿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지갑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함께 다운받아 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어플 이름은 베리파이입니다. 맞아요. 베리파이. 베리파이. 귀엽다 이름이. 그쵸. 이 모양도 귀여워요. 네 이렇게 다운이 받아졌습니다. 하면은 시작하기 해서 요것도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요 이메일과 비밀번호는 아까 브릴리언트 홈페이지에서 입력했던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자동이네. 엄청 간단하네요. 오 이런 식으로 내 지갑에 들어가면 이제 만약에 저에게 있다 하면은 여기 지갑에 저희의 디지털 굿즈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 그럼 모든 가입은 끝났고 특별 이벤트로 선착순 3,000분께 저희의 스페셜 디지털 굿즈를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입 끝! 간단하구만. 네 저희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저희가 그날 우리 레디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혹은 이제 같이 뭐 하자 약간 이런 귀여운 멘트들 이렇게 열심히 적었으니까요. 많이 보러 오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디지털 굿즈로 저희 엑신과 레디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 저녁 9시에 발매되니 많은 사랑과 간식 부탁드립니다. 꼭 만나요. 지금까지 엑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